자, 안녕하세요. 써나트입니다. 자, 오늘은 접시 페인팅. 자, 접시 페인팅 중에 제가 작업하는 것 중에 얼굴 그리기 했어요. 얼굴 그리기. 그거 오늘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또 구워지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얼굴. 저는 이렇게 얼굴 그리는 게 재미있는데, 얼굴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 얼굴, 우리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 얼굴 그리는 게 되게 좋아해요. 또 이런 영감들은 아이들 그림을 보고, 유치원 아이들 그림 보고 영감을 얻을 때도 많고요. 자, 해맑은 얼굴 그리기. 자, 얼굴 그리기. 이 접시는 나중에 벽에다 걸어올 수 있게 그림처럼 그림의 역할도 되고요. 또 이렇게 식기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그런 장점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해맑은 우리 아이의 얼굴. 자, 동그란 얼굴 붓고 있고, 스마일. 머리카락은 이렇게 저는 이걸 그릴 때, 자, 오른손으로 그리지 않고요, 왼손으로 그려요. 그래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선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 알료는 코발트 알료예요. 청화백자 그리는 그런 코발트 알료. 코발트 색깔 아시죠? 진한 파랑.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웬만큼 다 그렸으면 여기다가 제 이름. 2021년 1월 8일.
자, 스마일 접시 유약을 묻혀보겠습니다. 자, 유약이란 거는 도자기 겉면에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자, 이거 스마일 접시 유약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약은 이렇게 유약을 해서 가마에 들어가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도자기 옷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조금 있으면 좀 말라요 이제. 한번 구워진 작품이 유약을 쭉 흡수하면서 확 말립니다. 그러면 손으로 만져도 바로 손에 묻지 않고 다른 곳에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굽이라 그래갖고 밑에 부분을 닦아주는 거예요. 밑에 부분을 닦아줘야지 가마 안에서 달라붙지 않고 들러붙지 않고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여기가 만약에 유약이 붙어있으면 그 가마 안에서 그 충별로 내압판이라고 있어요. 쌓아 올리는 건데 거기에 달라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살짝 닦아주는 거야. 자, 따라오세요. Follow me. 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가마에다가 집어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마에 한 10시간 정도 1250도 아주 높은 온도죠. 거기 떼준 다음에 식히는 것은 한 하루 한 30시간 정도 식혀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10시간 정도 가마 떼고 한 30시간 식히고 총 한 뭐 40시간 정도 재벌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마 구워서 나오면 완성품을 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컷. 가마